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아닌 교통사고로 이곳 꿈의 구역에 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나이트메어의 악몽과 이 몸의 무한의 꿈에서도 꿈을 깨는 방법을 이용해 현실로 돌아가지 못했다라. 그래요, 말을 듣지도 않고 꿈에 보내버리시다니, 하마터면 소멸될 뻔했잖아요. 내 꿈을 이용하려 한 거는 잘한 짓이고? 남아있는 꿈은 4개. 질투의 꿈과 예지몽은 적합하지 않고 자각몽은 위험해. 그렇다면 우선... 그래서 저 인간을 다시 현실로 보내고 싶다는 거지? 하지만 곱게 다른 꿈으로 보내줄 순 없지! 나이트메어! 응? 다음은 공허의 꿈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나로 따라가겠어. 저런 이상하고 위험한 인간을 알아낼 수 없지! 이상하고 위험한? 뭐 그래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이클. 도와주기래 무슨! 감시라고 감시! 자, 그럼 어서 공허의 꿈으로 가볼까요? 그렇다는 건 이제 지금의 저로선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꿈은 두 가지 뿐이라는 건가요? 질투의 꿈과 예지몽은 커다란 질투심과 예지력이 있는 자가 꾸는 꿈. 그로 남은 꿈은 자각몽과 공허의 꿈이랍니다. 그렇군요. 겨우 두 개라니. 그나저나 이 악마들은 무엇을 위해 인간의 꿈을 조종하는 거지?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 하셨죠? 이 지독하고 끔찍한 악몽 속에서 깨는 거랍니다. 잠깐, 그때 했던 말, 나를 말하던 게 아니었던 건가? 저기, 혹시 그때 하셨던 말 중에... 어? 여긴 어디지? 분명 갑자기 이상한 보랏빛 속으로 끌려가서 사람이잖아. 괜찮으세요? 대체 왜 돌에 깔려 계시는... 뭐라고요? 피? 뭐야, 저 커다란 돌은...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확실해. 여기 공허의 꿈이 아니야. 저 안경 쓴 사람이 돌을 조종하는 건가? 그렇다면 저 사람이 꿈의 악마? 생김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애초에 왜 다짜고짜 공격을?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 해. 사이클, 저 꿈이 어떤 곳인 줄 아시면서... 나이트메어, 난 보았어. 무한의 꿈속에서 소멸하기 직전까지 헤매던 저 인간을 굳게 믿고 있는 내 표정을. 정녕 내가 저 인간을 통해 그것을 보고 싶은 거라면 조금만 더 저 인간을 믿어봐. 그리고 루시드의 힘 또한.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대화를 시도해볼 겨를도 주질 않잖아.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같이 있던 다른 악마들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으려만. 에? 사랑해! 어? 갑자기? 나만 바라볼 거지, 그치? 정상이 아니야. 뭐냐고 이 상황. 숨어있지 말라고!
이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야. 적어도 꿈속에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꿈속이라고? 잠깐만, 설마 저 사람 악마가 아니라 이곳 꿈의 구역에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 건가? 그렇다면 현재로서 당신에게 적합한 꿈은 공허의 꿈과 자각몽. 그중 자각몽을 담당하는 로시드는 전체적으로 보랏빛을 띠고 있으며 그의 얼굴엔 부적이 붙여져 있고 그 부적 뒤에는 인간을 자각몽으로부터 깨워내는 힘이 숨겨져 있답니다. 안경 낀 남자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랏빛 자각몽을 꾸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 꿈 어딘가에 자각몽의 악마 루시드가 있어. 그를 만나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공격하는 저 사람부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만난 인간인데 방해되잖아. 잠깐 유나야, 위험해. 뭐야 저 움직이는 내가 알던 유나 맞아? 너 감히 이 몸을 방해해? 응? 너 우리를 질투하고 있었구나. 유나야! 어서 피해! 이 여자아이의 꿈속에 매일 등장하는 저 남자, 다음을 알아봐야겠네요. 대체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야말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짓을 했던 건데, 그 끔찍한 괴롭힘을 피해 겨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강구했다고! 여기가 내가 새롭게 다닐 학교인가? 아, 긴장되네. 야! 깨! 너가 이번에 우리 학교에 전학 왔던 애냐? 깨! 정말 오랜만에 품은 희망이었어. 그걸 산산히 부숴버린 걸로 충분하잖아. 적어도 내 꿈속에선 날 내버려두란 말이야. 괴롭힘을 당해왔던 건가? 전학을 가서도? 잠깐, 그렇다면 날 자신의 꿈속 새로운 학교 엘진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아까 그 빨간 머리도? 하지만 나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어서 내 상황을 알려줘야 해. 저기! 난 내가 전학 간 새로운 학교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이 꿈속으로. 애초에 말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 우선 저 녀석의 힘을 막아서라도 진정시켜야 해. 생각하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자각몽은 아주 특이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꿈이랍니다. 그 꿈을 꾸는 인간은 자신이 꿈속이란 걸 알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어. 자! 치, 저 망할 쥐새끼가! 건물 안에 숨어봤자지! 바위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이 하얀 머리 자식, 어디 숨은 거야, 진지! 난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누구지도 모르는 녀석을 괴롭히고 앉아있질 않나? 결국 나도 그 녀석들과 따를 게 없잖아. 아니야, 결국 이놈들도 똑같은 놈이었을 터. 다 짓밟았지마, 이 벌레 같은! 띠다! 이 쥐새끼 같은 게 나한테 불리한 지형을 이용해 먼저 공격을 해올 줄이야. 그래봤자 여긴 내 꿈속이라고. 네가 아무리 낡고 귀여워봤자 그저 내가 만들어낸 나?
모든 것들은 저 남자가 만들어낸 자각몽의 일부. 하지만 금방 저 남자가 봤었던 나는 순간적으로 날 봤다고 자각하여 만들어진 자각몽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물! 그리고 저 남자가 꿈속에서 힘을 쓸 때 필요한 건 바로 손! 이 손을 못 쓰게 만든다! 이건다! 감히 내 꿈덕에 만들어진 자식이 당장 부르란 말이야! 난 내가 만들어낸 꿈의 일부가 아니야! 우연히 이 꿈속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 원래 다니던 학교도 전학을 가고 나서도 이제 내 꿈속에서조차 더 이상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이제 살아갈 이유가... 어렵게 품은 희망을 왜 이리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야? 새로운 학교도 아직 제대로 다녀보지 않았잖아! 입 닥쳐, 네 놈이 뭘 안다고? 빛을 보고 싶었잖아. 뭐?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철학을 간 거였잖아. 평생 어둠에 갇혀있다가 우연히 나가게 된 나와 달리 넌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문을 쉽게 열고 나갔어. 그럼 적어도 내 선택이 옳았다고 노력해볼 수 있잖아. 맞는 말이야. 전학을 결심한 후 그 괴롭힘에서 겨우 벗어났을 때 미래를 그리던 나는 어디로 간 거지? 그래, 새로운 학교 앞에서 만난 그 녀석도 내가 오해한 거야. 알고 보면 괜찮은 녀석일지도. 너도 우리 반이구나. 우리 둘 다 첫 고등학교인데 친하게 지내자. 그래. 그럼 처음이니까 우리 돌잔치나 열어볼까? 어? 돌잔치? 야! 돌잔치? 누구 아이디어냐? 다 이 몸의 아이디어지. 꿀잼 인정? 아, 이제 알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천천히 다시 잘해보는 거야. 그럼 이 녀석같이 더러운 가면을 쓴 쓰레기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리. 뭐? 지옥이 뒤지 어졌어. 너희 절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냥 다 같이 사라지는 거야. 이 꿈도, 그리고 내 빌어먹을 현실도 이제 못 얻게! 그래, 내 말이 맞아! 뭐야? 저 녀석은 어떻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정말 하나도 공감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난 그저 너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너무 들이댔나? 미안하네. 다음엔 좀 제대로 인사해야지. 적어도 난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게.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줘. 친구라고? 그렇다면 정말 여태까지 내가 했던 노력이 헛된 게 아니었던 거야? 저 남자가 띄운 바위들이 떨어지고 있어? 이봐, 정신 차려. 이대로라면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깔려버릴 거라고. 진짜라, 이미 늦었어. 이대로 모두 깨죽음인가? 뭐야, 넌...
역시